네, 여름하면 공포 영화의 제철이라고 할수 있죠. 올여름에는 김혜수 주연의 영화 《분홍신》이 올여름 가장 보고 싶은 한국 공포 영화 1위에 뽑혔습니다. 《분홍신》은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기대를 얻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문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원혼이 담긴 분홍신을 갖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탐욕을 소재로 새로운 공포를 선보인다는 공포영화 분홍신에 관객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분홍신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영화 전문 사이트 엔키노의 설문조사에서 현재 71.4%의 지지를 얻어 올여름 가장 보고 싶은 한국 공포영화 1위에 뽑혔습니다. 2위에 오른 여고괴담 4편 목소리는 17.2%, 3위의 가발이 11.3%로 분홍신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시내서울 설문조사에서도 47%로 1위에 올랐고, 인터파크의 설문조사에서도 59%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해 분홍신에 대한 관객들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시켰습니다. 분홍신은 이처럼 각종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네티즌이 뽑은 올여름 가장 보고 싶은 한국 공포영화 1위로 선정됐습니다. 미리 공개된 분홍신의 예고편과 뮤직비디오는 슬픔과 아름다움 속에 스민 공포가 잘 표현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빨간 구두를 모티브로 한 공포영화 분홍신은 억압받는 여성의 욕망과 원혼이 담긴 물건이라는 공포스러운 느낌을 절묘하게 결합해 서정적이면서도 공포스러운 색다른 공포감을 안겨줄 예정입니다. YTN 스타 손문선입니다.